안녕하세요, 원덕입니다. 아, 패스오백자일 드디어 내일이네요. 내일 새벽. 항상 그렇듯이 뭐좀또 대충 흐지부지하겠지만은 엄청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뭐 매번 똑같은 해안가에서 일어나고 또막 비슷한 빌드를 하고 또 그러면서 게임 또 하는데도 하다가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접고 이러는데 그런 것 같아요. 그냥 뭐 시즌 리그 열리면 어차피 무료 게임이기도 하고 리그 열리면 또 신나게 또 사람들하고 분위기 타서 같이 한번 하다가 이제 뭐 거기서 좀더 계속 할 사람들은 하고 뭐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또 하고 그런 거 아닐까요? 영상들은 제가 뭐 편집을 뭐 못해서 또안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영상 제 영상들은 다 길죠.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이건 어디까지나 뭐제 기준인데 뭐 게임하면서 뭐 그냥 뭐 틀어놓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. 별로 그렇게 딱히 보지도 않는데. 그리고 뭐 저는 옛날 지금은 좀 조금 다르지만 옛날 이제 게임방 예, 넷카페 뭐 그런 세대라서 항상 그런 설레임이 있어요. 항상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뭐 이거 뭔데 저거 뭔데 이러면서 막 게임을 했던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봐주시면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왜냐면 이제 틀어놓고 있으면 같은 게임을 한다면 이제 게임 하면서 궁시렁궁시렁대도 이거에 대해서 저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중간중간에 그런 게 있구나 뭐 어차피 귀는 열려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좀 나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요즘은 좀 그래서 뭐 이렇게 빨리빨리 요약이나 그런 영상들을 많이 찾으시죠. 그리고 그런 영상들은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. 그 재밌는 영상들하고 좋은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또 취향별로 하시면 되고. 근데 추천은 해드려요. 꼭 한번 해보셔서 그러니까 끝까지 뭘 해라는 게 아니에요. 이 게임은 그냥 어디까지 해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나도 액션 RPG를 좀 한다. 어디 가서 뭐 디아블로4도 좀 했다 뭐 이런 막 그런 겜프심 있잖아요. 그럼 뭐 이런 게임도 한번 도전해 가지고 이런 시스템 저런 시스템 제작 뭐 이런 뭐 컨텐츠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막 해보고 스킬도 조합해 보고 뭐 그런 재미는 충분하거든요.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알면 알수록 점점 빠져있게 되는 게임이죠.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하게 되고. 근데 대신에 그런 건 있더라고요. 반복해서 계속 하니까 좀 이게 익숙해져서 더 이렇게 빨리 화폐나 뭐 재산을 증식해가지고 갑자기 막, 맥하우스, 10카우스도 없다 막 이러면서 이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갑자기 막, 14 디바인? 뭐, 14 신상한 오브, 뭐, 그 정도는 사야지. 그냥 살아. 뭐, 이렇게 하면서 막 하고. 아니면은, 막, 50몇 디바인짜리, 뭐, 40몇 디바인짜리, 뭐, 점술 카드를 사가지고, 이렇게 도박을 해본다든지,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볼 수도 있고,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, 이 게임은. 근데, 확실한 건딱 하나예요, 이 게임에서. 뭐가 안 된다? 그건 다, 결국은 본인이 뭔가를 잘못한 게, 놓친 부분이 있는 거예요, 그거는. 그거를 찾아내고, 약점을 보완하고, 개선하는 게, 그리고 또 리그마다 새로운 도전 어떤 그런 것들이 생기잖아요. 이벤트들이. 거기에 도전하면서 나름의 공략법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빌드도 한 번쯤 생각해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연구해서 만든 참신한 빌드를 따라해보면서 이게 진짜 이렇게 시스템이 작동이 되네. RPG에서. 이렇게 그런 재미를 좀 찾다 보면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퇴근해서 저녁은 먹었고, 조금 있다가 이제 잠깐 해야죠. 새벽에
한 4시쯤 일어나가지고, 시작하기 전에 뭐 간단하게 한 그릇 먹고, 뭐 햇반을 먹든 뭐, 자부자하게 먹고, 지금 냉장고에는 펩시 제로랑 핫식스, 마트, 저기 편의점에서 샀는데, 핫식스, 갔는데, 땅콩 김밥하고 이런 거 사러 갔는데, 게이밍 푸드죠. 햄버거랑 김밥 이런 거 편의점 거 사러 갔는데, 거기 보니까 핫식스가 원 플러스 원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핫식스도 두둑하게 챙겨오고, 나름의, 어찌됐든 게임을 즐기는 방식이니까, 뭐. 축제죠, 뭐. 리그 하나 열어준다는데. 그래서 혹시나 아직 좀 할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 계시면, 제가 만든 영상 말고도 재밌는 영상, 그리고 설명이 잘돼 있는 영상들 정말 많거든요. 패스 오브 엑자일. 뭐, 패스 오브 엑자일 스타터, 뭐, 기본, 뭐, 이렇게 막 검색하셔도 진짜 정말 똑똑하고 말 잘하시고 편집 잘하시는 분들이 올리는 영상 진짜 많아요. 그런 재밌는 영상이 있으면 그런 거 보시면서, 뭐, 물론 제 것도 가끔 틀어놓고 이제 조금, 그렇게 해주시면 좀 감사하긴 한데, 뭐, 제가 봐도 그냥 같이 게임 하면서 중얼중얼 되는 수준의 그런 아저씨의 영상이지, 뭐, 그렇게 딱히, 뭐 바라지는 좀 어렵네요. 아무튼,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아, 리그 스타트는 아마 RF 할것 같아요. 시프틴으로 이번에는 한번 좀 RF 시작해가지고, 손도 좀 편하고, 조금 탱, 그러니까 저그넛 RF보다는 약간 좀 몸이 약한 느낌이긴 한데, 모르죠. 뭔가 또 방법이 있겠죠. 뭐 아니면 RF 좀 하다가 그걸로 강탈 컨텐츠 즐기면서 뭐 화폐를 좀 모아서 또 혹시나 엄청 또 똑똑하신 분들이 기발한 빌드 만들면 그 빌드를 하든지, 뭐 그렇습니다. 설레네요. 아무튼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, 내일 리그 스타트 힘냅시다. 화이팅!리그 열리고 봅시다.